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팔학번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찍은 이 동영상의 제목은 캐논 변주공 메들리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기타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타를 배웠으니까 많은 노래를 치고 싶은데 코드 진행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코드 진행을 아시면은 정말 많은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거는 코드를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는 조금 길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C, G, A마이너, E마이너, F, C, D마이너, G. 네, 조금 길죠? 다 같이 좀 길어도 이거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자,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C, G, A마이너, E마이너, F, C, D마이너, G. 자, 다시 한번. C, G, A마이너, E마이너, F, C, D마이너, G. 네. 이 코드는 그 유명한 캐논 변주곡에서 쓰이는 코드라고 해서 약칭으로 캐논 코드라고 불려요. 대중가에서 정말 많이 쓰는 코드 진행이니까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대중가에서 많이 쓰는 증거로 이 캐논 코드들을 이용해서 노래 메들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네,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메들리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시작은 우리 다 아는 캐논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그 사람 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하나하나 그대를 가만히 떠올려
익스피 좀 올려볼까요? 보시고 기타 재밌게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